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영어 약자로 해서 이른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이 완전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구적인 핵 폐기, 즉 PVID를 이야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래의 핵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남승모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공식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9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당장 시점과 장소에 관한 조율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이나 장소 때문에 정 실장의 방미를 요청한 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의지에 관해서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PVID, 즉 영구적 핵폐기라는 강화된 로드맵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이 정 실장을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영구적 핵폐기를 위한 북한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를 통해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영구적, 즉 북한이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북한 핵시설을 남김없이 파악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같이 파악이 쉽지 않은 핵연료 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을 숨김없이 공개할지 북한의 의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인적자원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많게는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핵기술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 실장의 비공개 방미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한미 간 막판 조율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SBS 남승모입니다.